안녕하세요. 장난감 광재입니다. 저의 보물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날 보물은요, 바로 울티메이트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스파이더맨 올스타 피규어 시리즈, 그 중에서 파란색 스파이더맨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한번 꺼내볼까요? 자, 보물 꺼내도록 도와줄 우리의 친구 뚜뚜입니다. 뚜뚜, 안녕? 안녕? 자,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꺼내볼까요?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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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자, 내 친구 스파이더맨이야. 얘가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인지 꽁꽁 얼어버렸네. 자, 깨워줘야겠어. 스파이더맨 일어나. 스파이더맨 일어나. 자, 내가 도와줘야겠다. 잠깐만. 이야. 여기 스파이더맨의 집은 이렇게 투명하게 생겼어. 자, 그러면은 한번 스파이더맨을 꺼내도록 도와줘볼까? 얏! 문이 어딨지? 여기 있다. 무슨 문서가 있는데 여러가지 글자가 써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네. 어, 깨어났구나 스파이더맨. 자, 스파이더맨 일어나봐. 어? 뚜뚜 아니야? 그래, 스파이더맨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자고 있었어? 어, 지금 너무 오랫동안 잠을 잤더니 정신이 없네. 자, 스파이더맨 너의 모습 한번 보여줘. 그래, 안녕하세요, 스파이더맨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근육질이에요. 저는 이렇게 슈트를 입고 있는데 여기 가슴에는 거미 모양이 있죠? 자, 영어로 스파이더맨이 거미맨이라서 그래요. 난 이렇게 팔도 움직일 수 있답니다. 다리도 쫙쫙 쫙쫙. 아, 운동은 더 해야지. 더는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이 잘생긴 얼굴 보세요. 이 좀 있으면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 3 11호에도 내가 나오죠. 자, 영화에서 봐요. 아, 여기는 내가 키우는 빨간색
범이 친친이에요. 친친, 안녕, 소개 좀 해봐. 뀨뀨. 아주 귀여운 애완용 빨간색 거미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내 손에 끼울 수 있는, 내 손에서는 팔목에서 그물이 나갔는데, 그 그물에 끼우는 그물이 이런 모습으로 나온답니다. 이엿! 이엿! 나와라, 거미줄! 엄청나게 길죠? 친친 올라가면 안 돼. 친치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우와! 엄청 멋있다, 스파이더맨! 그치? 아이고, 떨어뜨렸다. 자, 내 친구 스파이더맨은 여기까지야.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친구의 장점은, 이렇게 클리어 재질로 돼 있어서, 빛에 닿으면은, 자, 반투명하게 빛이 영롱하게 난단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액션 피규어란 거지. 그리고 이렇게 옆에 있는 부속품들이 있어서 더 멋있는 것 같아. 단점을 여겨볼까? 내 친구 스파이더맨은 액션 피규어인데 관절이 어깨하고 고관절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뭔가 포즈를 취하려도 너무너무 머리도 움직이는구나. 머리도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좀 너무너무 좀 제한적이야.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네. 자, 그러면은 내 친구 스파이더맨의 구매 포인트를 알아볼까? 구매 포인트는 마블 히어로를 좋아하는 팬들, 그리고 또 이런 액션 피규어를 좋아하는 그런 팬들에게 추천할 만해. 하지만 혼자서 쓸 수 없고 또 움직인 게 제한적이니까 그런 거는 참고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격은 비싸지 않을 거야. 만 원대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추천하고 싶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저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앞으로도 재밌는 리뷰를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